네요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와 역사, 문화, 종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겠죠. 그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지하드와 사막, 또 차도르로 가려진 그런 미지의 세계였는데요. 코란을 통해 본 이슬람은 1400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의 종교이자 문화며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. 이 코란에는 이슬람의 과거와 현재, 또 미래와 꿈까지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. 이 코란은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이슬람의 소망을 담고 있는데요. 이 평화라는 것은 오해와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출발하죠. 이 코란 속에서도 한번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